동지!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렛츠고 광주! I'm best 택시 드라이버. 선물 오케이, your choice. 안녕하세요, 하늘수아입니다. 오늘 제가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왔어요. 역사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는 제가 5.18에 관한 주제를 언젠가는 해야지 하면서 시기를 잡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영화가 개봉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화로는 화려한 휴가, 뭐 26년 등이 있는데요.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육군 특수 전사령부 대원의 수기 제목명에서 따왔다고 해요. 작전명 화려한 휴가로 많이 알고 계시던데 이는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영화 택시 운전사는 아시다시피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고요. 실제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 페터와 그를 광주로 데려다 줬던 서울 택시기사 가명 김사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죠. 먼저 저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좋았습니다. 덤덤하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풀어냈다고 생각해요. 막 억지로 웃어라, 막 울어라, 막 이랬던 장면들이 크게 거슬렸던 건 없었어요. 후기 살펴보니까는 택시 추격 씬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던데 등장인물의 직업들이 좀 한정적이기도 했고 실제로 택시 운전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다친 환자들을 병원에 쉴 틈 없이 데려다 줬고 뭐 그런 택시들에게 주유소에서는 공짜 기름을 지원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제목도 택시 운전사잖아요. 근데 장훈 감독님도 그 장면을 뺄까 말까 좀 고민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넣으신 거 보면은 뭐 의도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영화는 없잖아요. 그 장면을 안 썼더라도 뭐 다른 장면이 거슬렸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씬이 좀 큰 씬이라 그랬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돕고 뭉치고 희생하고 이랬던 거는 변함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그런 광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 류준열 씨입니다. 이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좀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치랄까? 좀 그런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을 자극받게 하는 뭐 그런 캐릭터? 물론 류준열 씨가 원인은 아니었지만 주인공을 훨씬 더 완벽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장치인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유해진 씨 외 뭐 광주 전남 사람들 뭐 다른 택시 기사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와 전남 사람들의 인심이나 푸근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희생되는 모습에 막 더 마음이 아팠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전후 사정을 조금 배제하고 광주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느낌이라 이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불쌍해 막 뭐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왜? 이유가 뭐야? 뭐 그런 걸 충족시켜주진 못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 죽여? 왜 시위를 해? 근데 왜 광주야? 뭐 이런 장면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크게 공감이 안 될까봐 좀 노파심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택시 운전사뿐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좀 그랬었지만 하지만 뭐 사실 진짜 광주 사람들은 정말로 영화처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분 정말
그날 가장 임팩트가 있었죠. 엄태구 씨예요. 굉장히 우리를 쫄깃하게 만들었던 그 씬. 이분은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밀정에서 하시모토 역을 맡았었는데, 제가 밀정 리뷰 영상에서 이분 엄청 무서웠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차이나타운에서도 엄청 센 캐릭터로 나와요. 택시 운전사에서는 짧지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실화라고 하죠. 근데 이게 무조건 실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힌츠페터의 증언에서 뭐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증언에서 나온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강호 씨입니다. 제 역사 콘텐츠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역사 영화에 많이 나오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 수많은 작품 제의 속에서 영화 변호인을 선택하셨을 때 진짜 신념이 뚜렷한 멋있는 배우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택시운전사에서는 택시운전사 김만섭 역을 연기하시는데요. 송강호 씨 특유의 코믹 연기는 늘 좋아요. 막 항상 영화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캐릭터마다 잘 살리시잖아요. 돈이 없고 가난한 택시기사로 나오는데 그냥 보면은 되게 정없어 보이고 막 좀 자본주의자고 상도덕도 안 지키고 막 그런 현실적인 캐릭터예요. 딸을 무지 아끼고. 근데 원래 굉장히 선한 성격이지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변해있는 그런 캐릭터랄까요? 외국인 손님을 광주까지 왕복으로 태워주면은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덥석 그를 광주로 모십니다. 그 당시 10만원이면 현재 가치로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래요. 되게 높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와 피터의 여행. 전체적으로 김만섭은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이면서도 뭐 비현실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역할이에요. 토마스 크레치만이라는 분이 연기를 했는데 어벤져스2에 나오시는 배우래요. 저는 아무튼 처음 봤어요. 아직 못 봐가지고 그 영화를. 독일 기자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군부대가 점령해 있는 그 광주를 그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의 도움으로 같이 광주에 가게 되는 거죠. 되게 정의롭고 의리 있는 분으로 나와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요 분이 실제 인물이에요. 힌츠 패터. 네, 지금 실제 인물 이 힌츠 패터는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5.18 묘지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을 밝혀서 현재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안장이 돼 있다고 하죠. 영화 속 인물 피터는요,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지만 뭐랄까 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정의로울까 그런 의문점이 들긴 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 1도 연고가 없고요. 힌츠 패터에게 왜 광주에 간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가야죠. 그게 기자가 하는 일이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단순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기자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딱히 뭐 개연성이 필요 없던 거죠. 이분은 기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캐릭터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됐구나. 그냥 저는 기자입니다. 뭐 이미 설명이 끝난 거죠. 아무튼 영화는 덤덤하지만 슬펐습니다. 뭐 국뽕 영화, 신파극, 군함도와 비교 등등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영화의 장면들 몇 개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일부러 막 개연성을 만들려는 뭐 이렇게 강요적인 그런 느낌 자체가 막 강하게 들진 않았거든요. 이건 뭐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1년 전 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됩니다. 이걸 우리는 12.6 사태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박정희가 죽고 전국에서는 유신체제에서 벗어나 그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12.6 사태 이후 전두환,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 즉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힘있는 군인 세력이 뭉쳐가지고 정권을 훔친 거죠. 그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1212 군사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80년 5월 17일 계엄령 전국 확대를 선포합니다. 이 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죽은 79년 그 12.6 사태부터 80년 5월 17일 전국 계엄령 선포 전까지를 우리는 서울의 봄이라고 말해요. 유신 세력들은 퇴진하라. 계엄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뭐 신군부는 퇴진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됐었을 시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계엄령 선포를 어느 때 할까요? 계엄령 선포가 왜 필요할까요? 국가 비상사태요, 국가 위기요, 나라가 어수선할 때요, 군인들로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전쟁 시에요. 전쟁이나 대규모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맞아요. 국가 비상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국가의 안녕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계엄령 선포를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요? 맞추는 사람 정답이라고만 얘기해드릴게요. 박정희요, 29만원이요, 전두환이요, 문어요, 승만 아저씨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역대급으로 국가의 안녕을 걱정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이제 서울의 봄이 끝나게 된 5월 17일 신군부의 대답은요,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 그리고 대학교의 휴교령, 국회 폐쇄 등이었습니다. 왜 대학교를 휴교해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의 시위가 가장 활발했거든요. 일부 어른들은 그걸 보고 공부나 하지 왜 시위를 하냐고, 얼마나 보기 겨웠으면 저런 걸 하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죠. 데모하려고 대학 갔나? 근데 그거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는 학생들이 대다수여서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대가 됐는데 유독 한 지역이 저항을 해요. 그곳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였죠. 그래서 윗분들은 이제 광주로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잡아가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더 큰 소리로 민주화 운동을 하죠. 계엄령을 철폐하라! 전두환 외 가담 인물들 퇴진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러면서. 근데 이걸 계기로 나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광주 지역을 조장했다면서 사형 판결까지 납니다. 근데 재심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었죠. 진짜 죄인은 처벌을 결국 안 받았어요. 받을 뻔했는데 그게 잘 안 됐죠. 전두환 회고록을 보면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 택시 운전사 리뷰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단순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진실이니까. 사실 진짜를 증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짜를 증명하는 게 쉬워요. 왜냐면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가짜에게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매주 밤 10시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